애기봉 승탄틀이라는 것도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북으로부터 공격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7시 반 무렵 정도 되니까 애기봉 등탑에 불을 켜고는 버스들이 속력을 그 S차 코스로 내려온 길을 60km 이상 밟고 도망치듯이 사라집니다. 김문수 도지사 차도 애기봉 등탑에 불을 켜고는 도망을 쳤습니다. 나경원 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기봉에 폭탄놀이, 불놀이를 하다가 마치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민통선 마을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져 크리스마스 트리까지도 끌어들여서 대북 심리 전술에 용해 먹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국방부고, 이 트리는 평화의 트리가 아니라 바로 맹박 트리라고 우리는 명명합니다. 남북을 긴장관계에 몰아넣고 남남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남북관계를 긴장시켜서 좋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성탄절, 애기봉 등탑 등등을 중단하라! 한미협정의 날치기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기도수 공격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분노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의사소치 처리하고 남북도 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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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야, 뭉개기 야, 뭉개기 때려도 안 된다. 네, 아, 네. 우람이 많은 일들 하면서.